이제 애들을 예, 검진을 시키러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걸 애를 낳는. 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5개월에서 6개월 사이 정도. 네. 심하지 않습니다. 이거는 심한 뭐 그런 건 없을 거예요. 근데 벌레도 있을 수 있지만 다음에 또 볼게요. 체념이네요. 아, 왕초가 수컷. 수컷. 예. 네. 그레이가 약간의 염증. 그 정도도 심하냐? 몇 년이었다면 정말 네, 그렇겠죠. 신장 사양 좀 다 걸려 있죠. 3개월 정도. 크림이. 네. 네. 크림아, 괜찮아, 괜찮아. 왜 심하게 말하네. 자, 등기죠. 마지막에 서로 1, 2가 다 그래 지금. 네, 다 괜찮습니다.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그 강아지를 봤는데요, 다 한 5개월령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좀 많이 돼도 6개월 안 되는 이런 아이들이거든요. 잠깐 봤는데 애들이 다 성격도 너무 좋고요.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는 건강 상태 양호해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릴 때부터 귀가 안 좋거나 이런 애도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애도 또 뭐 거의 없고 한 마리가 약간 귀가 근데 관리해주면 되거든요. 이제 피부 상태 뭐 이런 것도 그 조금 건조한 거 외에는 괜찮습니다. 어린애들이 기생충 예방이 안 되거나 이런 예방접종이 안 됐을 때 올 수 있는 질환들이 있는데, 그래서 기생충은 이제 그 약으로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있고 그 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정상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 바로는 여섯 마리 다 건강 상태나 이런 게 괜찮고요. 이제 그 코바나 이제 그 크리미가 약간 마른 게 있는데 이제 영양 그를 조금 더 보충해 줘 가지고 그 정상 상태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예, 뭐 한 1, 2주 후면은 조금 더 훨씬 많이 좋아지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그 여섯 마리 다 제가 봐서는 큰 문제 없고 성격도 아주 좋고요. 네, 네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원장님. 예, 예. 김포에 있는 한강동물병원에서 아이들 검진 일단 1차적으로 받았고요. 그냥 애들 이제 비타민하고 그런 거잘 선물로 그냥. 아이고, 아무튼 잘 먹이겠습니다. 아니, 그때 그냥 요만큼 씩만 짜주면 돼요. 예, 예, 예. 싸워. 예. 아직 서열이 조금 예. 서열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. 예, 예, 예. 밖에 같이 이렇게 나머지 네 마리 아이들의 건강과 그 아이들의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현진영 TV 였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